2만 원을 쓸 거야. 자, 카이정 헤어에서 2만 원 주고 커트 할 건데 A한테 할까? B한테 할까? 왜 따질까요? A는 5만 원짜리 디자이너고 B는 만 원짜리 디자이너니까. 실제로 고객은 2만 원을 들고 와서 돈을 내지만 고객이 얻는 가치, 고객이 2만 원을 냄으로써 등가로 받는 가치는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 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고르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그냥 팔 수 없어요. 선택해서 팔아야 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선택해서 팔아야 돼요? 잘 팔리는 거,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래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부분 명확하게 보면서 살롱 경영과 미용 경영에 대한 포인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미용 경영하는 건 뭘까요? 저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과거에 200년 전, 300년 전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학문이 뭐냐면 농업이에요. 농업.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농업은 인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경영은 뭘까요? 경영. 자, 농업은 그거예요. 식물을 재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식량을 만들어낼까라고 고민하는 게 농업이에요. 그럼 경영은 뭘까요? 경영은. 이걸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벌 건지 생각하는 게 경영이에요. 작물을 만들었어. 근데 다 먹을 건 아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벼가 너무 많은데 이걸 갖다 얻다 팔아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또 살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얻다 갖다 내다 팔 건지, 얼마에 팔 건지, 어느 시기에 팔 건지, 누구한테 팔 건지를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경영이에요. 이게 경영. 이게 경영. 그래서 내가 생각하시면 돼요. 뭘? 인생은 등가교환이거든요. 등가교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같은 가치의 것들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물이 너무 먹고 싶어. 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을 한 달 동안 못 마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비싼 아이폰이 있어. 이게 250만 원이고 이게 600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물을 한 달 동안 못 먹었는데 아이폰은 갖고 있어. 근데 원장님이 오! 물을 갖고 있네. 근데 원장님이 물을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먹어왔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원장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원장님 근데 아이폰이 없어. 아이폰 드릴 테니까 물 주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원장님은 물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그럼 저는 아이폰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인가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실존하는 재화, 그러니까 화폐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얘랑 얘랑 250배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득했을 때, 줬을 때 가치는 등가한다.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교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셔서 생존하는 게 2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얘기할 때 저희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등가 교환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화폐의 가치가 같다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신입 디자이너 한 명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들한테. 그래서 리더들이 봤을 때 얘가 너무 성공할 것 같아. 얘는 손님 밀어주면 우리 매장에서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매장에 5년차 디자이너가 있어. 근데 얘는 맨날 불만이 많아. 손님도 없어. 매출은 계속 떨어져. 그러면 내가 손님을 줄 때 A한테 주는 게 가치가 있겠어요? B한테 주는 게 가치가 있겠어요? 후자한테 주는 게. A한테 주는 게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A한테 고객을 줘야 돼요? B한테 고객을 줘야 돼요? A한테 고객을 줘야 되죠. 근데 왜 B한테 고객을 줘요? 준다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뭐가 섞여요? 이제 우리가 5년을 같이 일했다는 약간 정. 그놈의 정. 정 때문에. 그리고 얘도 우리 매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손님을 줘야 된다는 그냥 생각, 그런 것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손님이라는 가치는 A한테 줬을 때와 B한테 줬을 때 같은 가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B한테 줬다면 이거는 10원짜리인 거야. 이 손님이.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거든요. 10원짜리인 거야. 근데 A한테 주면 이게 10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경영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게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미용을 경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옛날엔 손님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너무 많았어. 옛날엔 다 워킹으로 왔어요? 예약해서 왔어요? 다 워킹으로 왔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디자이너 많이 데리고 있어서 그냥 순서대로 쫙 돌리면 장사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객들이 가치를 따져. 어떻게? 2만 원을 쓸 거야. 자, 카이정 헤어에서 2만 원 주고 커트 할 건데 A한테 할까? B한테 할까? 왜 따질까요? A는 5만 원짜리 디자이너고 B는 만 원짜리 디자이너니까. 실제로 고객은 2만 원을 들고 와서 돈을 내지만 고객이 얻는 가치, 고객이 2만 원을 냄으로써 등가로 받는 가치는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 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고르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그냥 팔 수 없어요. 선택해서 팔아야 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선택해서 팔아야 돼요? 잘 팔리는 거,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래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미용을 할 때 옛날엔 그냥 농업이랑 똑같았었어요. 그냥 씨 뿌리고 그냥 나면 먹자, 남으면 그냥 쌓아놓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남으면 보관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농사를 짓는데 투자되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과거에 농업에는 돈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인력만 쓰지 농사 짓는데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물 대주는 것도 돈 들어가요. 농업이라는 게 발달하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 비료도 줘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땅도 계속 개간해야 되고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주 단순한 1차적인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2차, 3차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영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보화의 단계예요. 이게 마케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 마케팅은 뭐예요? 결국에는 정보화시켜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정보를 만들어 놓는다.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경영이 먼저예요? 마케팅이 먼저예요? 경영이 먼저예요. 근데 이걸 사각하는 리더들이 되게 많아. 제가 어제도 라방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언어들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원장님, 저희 매장 손님 너무 없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손님이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과연 마케팅을 한다고 손님이 올까요? 안 와요. 안 오는 이유는 뭘까? 이미 경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시스템이 없고 만족의 기준이 없고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도 없고 파는 시간도 애매하고 그냥 다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거야. 솔직히 우리 매장에 지금 하루에 손님이 두세 명 정도 들어온다? 그럼 그거 갖고 6개월 안에 손님 200명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6명, 하루에 6명만 들어오면 그 6명의 고객을 갖고서 한 달에 200명 고객 채울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6명도 안 들어온다. 이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냥 기본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한 명도 안 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진짜 경영을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정보화 마케팅.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정보화랑 마케팅 됐을 때 이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논하는 거거든요. 부가치를 어떻게 논해요?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경영이 되는 매장들은 커트비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마케팅 하는 매장들은 커트비 3,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부가가치가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인턴 써보면 딱 나와. 인턴 급여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인턴 급여 다른 매장에 있어요? 연차나 아니면은 인턴의 퍼포먼스에 따라 다르게 주는 사람 없잖아. 똑같이 다 똑같이 최저시급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놈들은 돈 줬을 때 어때요? 와, 얘 일 너무 잘해. 돈값 한다 이런 친구들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얘는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아,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가치가 달라요, 다. 가치가 달라. 그러니까 부가치는 결국엔 뭐냐? 경영,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든 게 아니라 완벽한 성과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 액션 플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매장을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내고 싶은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럼 이 원장님들 2호점, 3호점, 4호점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직원이. 내 직원이 원장님 나 카이정이요 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돈 낼게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돈을 주고 사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2호점, 3호점, 4호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원장님들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 호점수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원장님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할 직원이 있어요?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뭐부터 먼저 물어봐요? 팔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원장님들이 돈을 받고 팔 시스템이 있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앞에 보면 이 카이정웨어 가이드북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이거 가맹사업 하려고 만든 거예요. 직영 가맹사업. 지점수 늘리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점을 늘릴 거야.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맹비도 받고 이제 보증금도 받고 하면서 돈을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구 보고 사는 거예요? 나보고 사는 거지. 그냥 원장 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장 보고 사면 한두 개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하고 싶어. 그럼 이 원장은 이미 매장을 다섯 개, 여섯 개 갖고 있어. 그럼 저 그래도 저보고 살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바보예요. 선생님 바보예요. 경영할 줄 모르는 거야. 두 개까지는 사람 보고 해도 돼. 근데 세 개째 딱 들어갔을 때부터 어차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니까 세 개째부터 3분의 1 되는 거지. 내가 100% 온전히 이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 봐야 돼요? 시스템 봐야지.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나. 그래서 프랜차이즈 우리 왜 하는데? 가맹 왜 하는데? 돈 내고. 타 브랜드 왜 받아서 사업하는데? 시스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없으면 부가치가 없어요.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가가치 2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매장 호점 늘리고 가격 더 비싸게 받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오늘 오너 클래스니까 제가 여과가 없어요. 디자이너의 몸값은 달라야 돼요. 왜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인센티브를 똑같이 줘요? 왜 고객을 똑같이 줘요? 몸값이 다른 게 당연한 거지. 성능 뛰어나고 잘 나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밀어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경영은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고. 예.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이걸 다섯 명에서 나눠 마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명한테 제가 물을 똑같이 5등분을 해서 주는 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경영의 공정화는 뭐예요? 살아남았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한테 물을 다 주는 게 공정한 거야. 그게 공정한 거예요. 왜? 왜일까요? 너무 심플해. 결국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장사하는 거 그걸로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가장 잘 벌 친구한테 밀어주는 게 왜 공정한 게 아닌데? 그게 공정한 거지. 그게 공정한 거죠. 그럼 물 이거 나머지 4명 어차피 물 먹여봤자 비실비실거리다 다 죽을 건데 걔네들한테 물을 왜 줘? 살릴 수 있는 친구한테 한 명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늘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정 결국에는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 몰아주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당연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정웨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공정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보면 1등부터 순위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친구한테 가장 많이 고객을 몰아갈 수 있도록 순위를 매겨주는 게 좋아요?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 저희가 4월 달에 집중의 달이었는데 공동역점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저희가 공동역점이 오픈한 지 3개월 됐거든요. 첫 달, 두 번째 달에 애들이 전 직원이 6일 근무를 했어. 근데 6일 근무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4월 달 딱 들어가면서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며칠 근무했는 줄 아세요? 디자이너들이? 전 디자이너 7일 근무했어요. 전 디자이너 7일 근무 한 달 동안. 근데 그 중에서 리뷰를 가장 많이 받은 친구가 리뷰 몇 개 받았는지 알아요? 274개 받았어요. 리뷰를.
저희는 가짜 그런 어뷰징 작업을 아예 못 하거든요. 지인들이나 이런 가짜 리뷰 아예 못 달거든요. 왜냐면 공정해야지. 경쟁은 공정해야지.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근데 274명의 고객이 방문했는데 274명의 리뷰를 받았어. 그럼 그 디자이너의 리뷰율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자이너 방에서. 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다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월마다 이제 마케팅 점수를 총 결산을 하는데 총 결산을 했을 때 이제 지점별로 프로모션이랑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받아요. 그 성과를 디자이너 개별 성장 성과를 다 받아요. 근데 이게 매출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리뷰를 매일 당일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나눠서 리뷰를 당일 마감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이랑 여기다 이걸 다 받아. 자, 리뷰. 차성현 선생님 보면 리뷰 273개 받았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받았어. 70개, 50개, 50개, 63개 받았는데 하은이도 204개 받았어. 그리고 블로그 25개, 32개, 20개, 26개, 30개, 28개. 인스타 40개, 30개, 23개, 25개, 34개, 23개. 총점 1등한 친구가 913점이에요. 근데 2등 한 애는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리뷰 200개 받아도 1등 한 애가 900점 받았으니까 얘는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손님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1등한테 무조건 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그게 경영을 그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하세요? 그럼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심이 없어서. 간절해야 돼요, 사업은. 제가 미용하면서 물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많지만 간절하게 해야 돼요, 사업은.